안녕하세요. 초등학교 1학년 성장 리얼리티 두근두근 학교에 가면 중계를 맡은 이병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지영입니다. 같이 하는 즐거움을 배우는 시간 100% 무설정 1학년 교실 관찰 프로그램 두근두근 학교에 가면 오늘 11번째 시간의 이야기는 바로 모둠입니다. 네, 이 모둠, 초등학교에 가면 모둠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옆에 앉은 친구, 그리고 뒤에 앉은 친구, 이렇게 네다섯 명이 모여서 모둠이 되는데요. 이 모둠이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모둠은요, 서로 마음을 모으고 협동을 해야지 주어진 과제를 다 수행할 수가 있는데요. 엄마나 선생님의 관여가 전혀 없이 아이들끼리 의견을 모아서 이 하나의 목표를 이루어내야 합니다. 과연 잘 해낼 수 있을까요? 교실로 가보시죠. 자, 1학년 2반 교실입니다. 모둠이랑 모둠을 같이 한번 정해보도록 할 건데요. 모둠이라는 게 뭐냐면요. 모둠이 뭔지 아세요? 난 모둠은 알아요. 모둠이 뭐 하는 거예요? 다리. 같이 앉아있는 거. 같이 앉고 같이 식사. 식사도 같이 해요? 같이 먹고. 모둠이라는 거는요. 네 명에서 우리 다섯 명으로 구성을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면 모여가지고 어떤 일을 과제를 할 때 난 안 된대. 서로 도와서 협동을 해서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모둠을 정할 거예요. 그래서 모둠을 지금부터 만들어 볼 건데요. 변신이요. 변신하는 거 알려볼게요. 자, 변신하는 법은요, 일단 여기 앞에 있는 친구 두 명 보여줘야죠. 앞에 있는 친구 두 명이 옆으로 움직이고 뒤에 있는 친구들 두 명 그대로 있는 거야. 자, 해볼게요. 민범이 일어나 보세요. 수훈이랑 그렇죠? 예술 작품이니까 잘 봐야 돼요. 그렇지. 자, 주세요. 아니, 너네는 끝이에요. 너네는 끝이고 이렇게 움직였죠? 아, 수훈이도 얘를 민범이랑 마주보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요? 그다음에 윤수랑 미란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 붙어야죠. 앞으로. 네, 민범이 쪽으로 붙고. 수훈이요? 기다려요. 어, 미란이도. 여기 앉으세요 이제. 자, 그러면 여기는 좀만 앞으로 1 모둠이 완성이 되었네요. 여기 몇 모둠이라고요? 1 모둠이요. 너네 몇 모둠이에요? 미녀가 2 모둠 몇 개 모둠이에요? 2 모둠 2 모둠 5개의 모둠이 완성이 됐고요. 아, 우리 모둠 이름도 네. 정해야 돼요, 우리끼리? 우리 모둠은 전나무 날짜가 있지. 전나무 이름이지. 저희 모둠은? 저희 모둠은 이름은 전나무입니다. 아, 전나무예요? 아하. 즐거운 마을. 이름도 참 잘 지어냈어요. 네. 자, 1모둠은 전나무, 2모둠은 즐거운 마을. 자, 3모둠의 이름은 콩마을입니다.
콩마을이요. 예. 자, 연마을은 즐거운데 여기는 이제 콩이 많이 나는 마을인가 봐요. 콩마을. 자, 이제 사모들. 모듭니다. 아니 어쩜 이렇게 이름을 예쁘게 잘 지을까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모듬 이름을 왜 썼냐면 지금 1모듬처럼 깨끗이 안에 있으면 플러스를 준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갑자기 자세를 바뀌네요. 플러스를 준 거예요. 들어갔어요. 이렇게 가면은 당연히 상이 있겠죠. 상품이 모듬끼리 잘 해야 되는 거야. 모듬 구호를 막 하는 거예요. 모든 걸 외쳐볼 건데요. 모든 거 어떻게 하냐면요. 예를 들어, 이렇게 전나무냐? 전나무예요. 그리고 이렇게. 시작. 전나무. 이 모두 시작. 즐거운 마을. 한 번 더 시작. 첫 모듬 수업이 끝났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학년 2반 친구들이 총 5개의 모듬이 만들어졌고요. 네. 이 각 모듬의 마음을 하나로 모기 위해서 이제 재미있는 게임을 한다죠? 네. 이번 게임은 바로 이구동성입니다. 아마 프로그램에서 뭐 좀 많이 보셨을 네. 텐데요. 네 명이서 글자 하나씩 네. 동시에 외치는 건데 이게 마음을 안 모으면 성공할 수가 없거든요. 마음을 모아야지 성공할 수 있는 이구동성 게임. 우리도 마음을 하나로 좀 모아볼까요? 자, 이구동성 출전 모둠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전나무! 첫 번째 모둠이 전나무 모둠인데요. 예, 서민범, 박소은, 이윤수, 김미란 선수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사실 이 팀은 예. 짝꿍들끼리 굉장히 사이가 좋기로 유명한 두 짝꿍 커플이잖아요. 그렇죠. 게다가 놀이의 달인 박소은 선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네요. 이 선수의 활약 굉장히 기대됩니다. 일단 뭐 호흡 면에서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자, 이번에 두 번째 모둠, 예, 즐거운 마을 팀인데요. 박민혁, 박수빈, 신명수, 김나희, 네 명의 선수가 포진이 되어 있고요. 예. 아, 절친들끼리 모여있는 예, 절친 그렇죠. 모둠입니다. 네. 여기다 신명수 선수는 굉장히 호기심 많고 엉뚱한 선수죠. 그렇죠. 신명수. 게다가 또 김다인 선수는 똑순이로 유명한 그럼요. 선수이기 때문에 활약이 기대가 됩니다. 자, 일단 김다인과 신명수의 투탑이 좀 기대가 되고요. 자, 세 번째 모둠은 콩마을입니다. 자, 정의서, 임채윤, 홍서진, 김연진, 네 명의 선수인데요. 네. 사실 좀 어떻게 보면 좀 비교적 좀 조용한, 예, 얌전한 선수들인데, 이게 소리 없이 강한 팀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어요. 자, 막 말 많은 것보다는 예, 이럴 때 뚝 예. 부러지게 한번 마음을 모으는 거 중요하기도 합니다. 팀은 심형구, 김혜나, 천하준, 이봄 선수로 구성이 돼 있는데 네. 여기서 좀 심형구 선수가 워낙 독서량이 풍부하기로 유명하기 때문에 아, 그렇죠. 활약이 좀 기대가 되네요. 아, 다소 좀 어려운 점이 있다면 선생님과 그다음에 이제 거리가 좀 멀다라는 약간 네네. 좀 그런 좀 단점이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힘을 합쳐서 소리 없이 강해야죠. 아, 마지막 5모듬은요 5명입니다. 꽃잎팀인데요. 김건아, 김서진, 나누리, 박주윤, 이시연 5명의 친구가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네. 아니 모둠 중에 유일하게 5명으로 구성됐기 때문에 네. 목소리도 좀 크지 않을까. 안 그래도 큰데 김건아가 있어서 더 클 것으로 예상이 좀 드는 그런 팀입니다. 네, 꽃잎팀 기대하겠습니다. 그러면 1모듬 먼저 나와보세요. 2모듬은요? 내가 볼게요. 다음 2모듬. 자, 우리 모듬끼리
자, 일단 단어를 확인을 한 다음에, 야, 이거 무슨 저기. 작전회의네요, 작전회의. 예, 저, 우리 저 황 감독님이 선수들하고 지금 작전을 예, 지시를 하고 네. 있어요. 자, 이거 하나, 둘, 셋 호흡을 잘 맞춰야 되는데요. 네. 자, 잘 들어야죠. 앞으로 봐야지. 둘, 시, 작! 아, 첫 번째 이겨줘. 시작! 아니, 너네 각자 하는 거 있잖아. 진짜 맡은 역할 있지? 그 글자에 와주세요. 시작! 마! 다시 시작! 가! 됐을까요? 자, 이번에도 호흡이 맞았어요. 다시 시작! 가! 시작! 플러스 리! 하나, 네 글자! 네 글자! 네, 당연히 네 글자죠! 모르겠어요? 아! 잠깐만 알겠어요! 한 번! 액션! 카리스마! 아니에요! 오! 전화! 액션! 카멜레온! 네! 다시 시작! 다 같이 하니까 시작 나왔어요 나왔어요 이제 알겠어요 네 머리 나왔어요 시작 아 결정적인 힌트인데요 아, 재밌어요. 콧마을 선수도 출전했습니다. 자, 이제 콧마을 작전 들어가죠. 자, 그쵸. 연진이가 방법을 아는데요? 오, 작전 시간이 좀 길어집니다. 그러네요. 지금 1모듬이 처음에 어. 조금 안 맞았기 때문에 그렇죠. 요 다음 모듬은 완벽한 호흡을 기대하는 거죠. 자, 여기 의서, 서진이, 연진이. 채윤이까지. 그렇죠. 자, 작전이 에, 자, 다 이제 완료가 됐어요. 어, 소은이가 자, 두 번째 벌써? 말에 손 들었어요. 헤비전! 어? 정말? 헤비전! 근데 말해주세요. 아, 헤비전! 헤비전! 맞았어요. 이야, 헤비전이가 정답이에요. 예. 이야, 대단하네. 아니, 일모듬 한번 해봤다고 방법을 예. 너무 금방 알았죠. 이야, 두 번 만에 알아들었습니다. 시작!